이렇게 자식들을 보면은 첫째는 이렇게 관운이 치고 들어오니까 걔는 이제 하고 할 수 있는 길만 조금만 열어주면 돼. 길잡이만 해주면 걔는 가. 둘째는 엄마가 늦게까지 손이 필요한 자식이야. 그럼 어때?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야 돼, 걔는. 그리고 걔는 사주에 역마살이 있다면 가만히 못 앉아 있어. 응? 그러니까 빨빨빨빨.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. 응? 금방 이거 했다가도 금방 또 저게 눈에 들으면 저거 해야 되고 또 그거 했다 그럼 다 어질러만 놓고 그리고 지가 또 뭐 해야 될지 몰라. 그 짜증 내면 걔는 못 말려. 응? 근데 엄마가 그래. 본인이. 본인도 성격이 세단 말이야. 안 그래요? 응? 본인도 남편한테 안 그래? 응? 탁탁 쏘잖아. 그죠? 안 그러고 싶은데. 응? 예, 네, 안 그러고 싶은데 보면 이제. 응. 그렇게 만드니까. 응? 그리고 본인은 부부 생활 좀 제대로 잘하래. 자꾸 밀어내잖아, 본인이. 싫다고. 안 그래? 상황이 제가 그렇으면 상황이 아닐 것 같아. 응? 그리고 본인은 우울증 있는 거 알아? 그런 거 같은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. 응? 응. 어디가 신상담 받아본 적 있어? 비용이 좀 들고 하니까 돈 하지 마요. 왜냐면 내 몸이 먼저야. 내가 알아야지 치료를 할 거 아니야. 돈이 너무 없어요 지금. 너무 상황이 이래저래 안 좋게 돌아가서 지금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. 그리고 원래 3년 전에 남편네 집에 누구 돌아간 사람 없어? 3년이요? 3년, 4년 된 것 같은데? 그 뭐 할머니? 응. 할머니, 시할머니. 응.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분 돌아가신 분 없어? 왜냐면 자꾸 상문이 저렇게 견달아 들어와. 근데 이렇게 가까이 지내시는 분은 아니셔서 그냥. 할머니가 가까운 사람 아니야? 남편이랑은 안 본 지가 너무. 아니, 안 봐도 지 할머니잖아. 어렸을 때 보고 거의 안 보고 그래서. 아니 보고 봐야지 부모고 안 보면 부모 아니야? 저렇게 집안에 우환이 낀단 말이야. 네. 그러면 남편이 그런 걸 지고 가. 그럼 사주에 돈을 턴단 말이야 남편은. 그러다 보면 어때? 남편 운이 자꾸 꺾이는 거야. 그럼 남편이 돈을 벌어다 와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지금 잘 봐봐. 돈이 자꾸 나가죠. 응? 그것 다 본인을 쓰는 거 아니잖아. 응? 일들이 자꾸 꼬이잖아, 저렇게. 응? 그런 이유들이 그런, 저런 바람이란 말이야. 산바람, 조상바람. 응? 근데 잘 봐, 저 집안에. 형제간이든 사촌, 팔촌이거든, 누가 집안에 우환이 있는 사람, 우애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? 다 끊어졌잖아. 안 그래? 저도 그냥 저도 뭐 동생이랑 그렇게 살아가지고. 본인 시집 갔잖아. 그런 이유가 뭐야? 조상이 끊어지니까 자손들이 끊어지는 거야. 하나같이 정치를 못 하잖아. 위에서. 안 그래요?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은데. 우리 남편도 열심히 하지 착하죠. 착해요? 성격에 고집이 있어서 그런 거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. 근데 인복이 없어서 그래. 그러게. 그걸 제가 어떻게 좀 말을 해주고 채워주고 싶었는데 그 고집이 있어서 거기는 말들 해도 씨알이 안 맥혀. 저 사람 만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잔소리로 저렇게 참. 하지 마라 좀 요렇게 좀 했으면 어떻게. 그러면 그건 다 근데 본인도 말을 이쁘게 하면서 그걸 다독거리 하려는데 탁탁 쏘면서 상대를 찝어내잖아 그냥. 넌 이래서 안 돼. 이러지 마. 안 그래요? 우직 답답했으면 그렇겠어 본인이. 응? 좋게 말하고 싶고 울면은 말하기 싫고 나쁜 얘기 안 하고 싶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싶죠. 근데 상황이 본인 잘 봐봐. 남편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까먹고 있잖아. 근데 혼자 까먹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 주변의 인간들 때문에 더 억울하지 않죠? 그러니까. 그런 생각 안 들어? 모르겠어. 응? 주변에. 응? 남편은 꽁돈이 없어 사주에. 응? 그리고 원래 남편은 사업을 하면 안 돼. 응? 근데 잘 봐 지금.
지 고집대로 하잖아. 말린다고 들어 안 듣잖아. 지가 맨날 당하고 당해도 지금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려. 그런 게 조상 바람이란 말이야. 본인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저 집 조상을 풀어줬어야지. 했어요. 응? 두 번 했잖아 어쨌든. 자네도 누가 풀고 본인도 풀고. 근데 꾸준히 믿어야 될 거 아니야. 둘 다 제가 하긴 했는데. 네. 근데 저 두 번 했잖아요. 근데 좀 저는 그게 효용이 있었나 막 그렇게 싶은 거예요. 왜냐면 계속 이렇게 일이 이렇게 계속 보니까. 근데 또 어디 가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아예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뭐가 안 보여? 그러니까 그런 거 한 게 풀어준 게 안 보인다고 하시. 안 되었잖아. 두 번 풀었어요. 맞잖아. 풀은 건 풀은 거야. 근데 뭐든지 그렇잖아요. 수술 자국은 있어. 수술 자국은 있는데 제대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. 안 풀었다는 소리 안 했잖아 내가. 두 번 그러니까 본인도 맞잖아. 돈은 들여서 두 번은 풀었어. 그런데 이게 응? 아무건 뭘 뭣도 모르고 사람 수술 때 올린 거랑 똑같은 거야. 응? 맥락을 뭘로 풀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수술만 하고 했다는 흔적만 보인 거야. 그러면 조상은 먹고는 가. 네. 안 먹고 가진 않아. 근데 제대로 잘 원을 풀고 한을 풀어줬어야지 잘 먹고 갔다 해서 도와주지. 응? 엉뚱한 소리는 툭툭 해내고 본인이 굿할 때 봐봐. 풀어낼 때 봐봐. 본인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. 안 그래요? 별로 그렇게 생각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잘 되기만을 빌었는데. 네. 잘 들어야지. 왜 풀었어 그거를? 누구를 풀어달라고 그랬어? 거기서 이제 조상을 풀어줘. 어떤 돼요? 조상을 풀어달래? 양쪽 조상도 그러니까 그냥 조상도 왜 풀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. 뭐가 문제점이 돼서 왜 풀어야 되는지 알아야 그걸 볼수를 잡고. 사람이 위암이 걸리면 위암을 수술해야 되잖아. 응? 위암인데 장을 건드려 놓으면 어떡해. 저기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랑 두 번 했을 때랑 이렇게 좀 다른 말을 하셔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. 저야 이제 하라는 대로 한 거지. 모르죠.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. 그것도 복이야 지복. 본인이 찾아간 거지. 그쵸. 상대가 글로 오라고 하진 않았잖아. 그쵸. 응? 그러니까 네. 병원도 내. 그러니까 본인이 신뢰를 안 하는 게 부당해. 신뢰요? 응? 내가 또 구태라고 하면 하겠어? 안 하지? 전화해잖아. 진짜 그것도 좀 빌리고 해가지고 한 건데도 소용없고 하니까. 그리고 구술하고 나서 내가 믿음도 중요한 거야. 그쵸. 근데 본인은 땅 하고 나서 제대로 1년 2년을 거기 다니면서 빌었어?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니까. 그냥 오라 하고 나면 안 해? 네, 하고 나면 제가 좀 이제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연락드리고 계속 그러면 거기서 화냈어요. 그냥 연락하지 말라고 이제.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너무 귀찮겠나 싶어서 전화를 못 드렸죠. 그게 잘못된 거야. 그런 건 잘못된 거야. 그리고 나중에 너무 이제 참다가 연락을 드렸더니 왜 전화도 안 하다 갑자기 연락했냐고. 나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. 그러니까 무당도 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. 골수를 잡고 나면 네. 그거를 풀어서 자꾸 법당을 왜 다니겠어요 저분들이. 다음 걸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야. 숙제를 하나하나. 그러면서 이제 구슬하는 거는 힘든 거를 풀어놓은 거야.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운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자꾸 빌어줘야 되는 거야. 법당을 다니면서. 그래서 3일 정성도 하고 1년 동안 몇 년 동안 다녀라 하고 꾸준히 다니면서 달달이 막을 거 얘기해주고 촉각 올려가서 비는 거란 말이야. 근데 그런 걸 안 해놓으니까 어때. 굳혀놓고 나면 똑같은 거야. 뭐냐면 수술 때 딱 올려놓고 수술만 해주고 끝나는 거야. 그러면 염증 치료 같은 염증이 나고 하면 누가 고칠 거예요? 그럼 그거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. 다른 얘기는 뭐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몰랐으니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네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. 굿하면 뭐 금방 잘 되는 거 아니야. 구술해 놓고 이제 치료를 했으면 자꾸 염증도 다 아물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물었으면 그 다음부터 돈을 벌게끔 도와주는 거란 말이야.
방어 그 전에 구슬하는 거는 나쁜 걸 막는 거야. 막아놨으면 문을 열어주는 건 이제 그 다음부터. 왜 이게 다 치료가 돼야지 이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움직여라 어떻게 해라 이 고비는 이렇게 넘기자 서로서로 상의하고 신령님하고 가면서 움직여야지 그 다음부터 그 운이 열리는 거야. 몰라서 그러는 거야 본인네들이. 네 몰랐어요. 응? 그러니까 꾸준히 어디 한 법당을 본인은 다녀야 돼. 응? 자금이 없어가지고. 자금이 뭐 돈 10만 원 없어 달달이? 응? 네 없어서 애들 학원 등록. 응? 애들 학원도 마음대로 못 보는 거고. 그렇잖아. 내 부모가 내 자, 남편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야지 학원도 보내고 뭐도 하고 왔지. 응? 언제까지? 그래서 그 운을 열어서 자꾸 해줘야 되는 거요. 응? 점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야. 여기 오면 솔직히 더 답답하지. 왜? 이런 말 듣고 못하면 또 답답하잖아. 응? 자꾸 일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비는 자꾸 더 많아지고. 응? 그렇다고 남편이 말을 듣나? 말도 안 듣고. 그래서 인간복이 없으면 천복이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천신한테 비는 거야. 그래서 운을 열어주지 자꾸 하나하나. 응? 그러니까 본인 오니까 답답하지 저렇게. 그러니까 느끼게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점 보고 그랬는데도 뭐. 점은 내가 하잖아. 한 곳에서 봐서 꾸준히 풀어나가는 거야. 근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찔끔찔끔 움직여 놓으면 더 안 되는 거야. 왜? 여기서 건들고 저기서 건들고.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한 우물만 파는 거야. 우물만 정확하게 파서 꾸준히 빌어야 되는 거야. 앞으로도 마찬가지야. 빌어먹을 자식들은 빌어야 돼. 응? 그 남편은 어쨌든 내년 고비까지 잘 넘어가야 돼. 안 그러면 내년에 다 털리 완전 털린단 말이야. 그럼 뭘 갖고 갈 거야 지금. 달달이 지금 몸면에서 넘어가기 바쁜데. 안 그래? 원래 남편 명예로가 지금 있는 게 뭐야 지금? 네? 남편 명예로. 명예로? 무슨 말이야? 남편 사업장이 됐든지. 응? 상호가 뭐냐고. 응? 거기 터전을 빌었어 제대로? 제대로 고사 한번 지냈어? 저는 모르죠.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약간 뭐 해야 되는 저는 몰라요.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서. 응. 왜냐면 터가 세단 말이야. 그건 터전을 빌어야지. 그러니까 사람이 끝까지 왔단 말이야 지금. 여기까지 와야 믿음도 더 되는 거야. 왜 당해보고 원 사람을 만나봐야지. 그래야지 아 이제는 안 당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. 궁금한 거는 저랑 남편이랑 이렇게 맞아요? 잘? 내가 그랬잖아. 본인도 잘못하는 거 많다고. 이거는 맞춰봐야 되는 거야. 부부는 남편도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내잖아. 본인도 무시한다. 남편이 놀면서 막 진짜 놀면서 낑낑대면서 그러진 않잖아. 하는데 안 돼. 솔직히. 그러니까 더 답답하다. 응. 근데 두 부부가 나쁜 부부도 서로 악연이 있어서 만난 부부는 아니야. 응? 헤어질 부부도 아니고. 헤어질 그런 건 아니에요? 응. 다른 데서는 헤어지려면 6월달에 헤어졌으면 왜 헤어져? 내 새끼가 이렇게 어린데 헤어지면 어떡하려고? 그거 누가 키워? 그러게요. 응, 그런 걸 봐줘야지. 나만 봐? 본인만 아무도 없으면 둘만 있으면 헤어져도 되지. 근데 새끼가 있는데 어떻게 헤어지라고 그래? 운은 있어도 내가 참아야지. 헤어질 운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? 내 새끼 보고 참아야지. 넘어가야지. 고비를 채워서 가야지. 새끼들이 다 컸다면 몰라. 이제 한참 엄마 아픔이 필요한 애들을 갖다가 내 쫓아놓고 내가 어디 갈까? 그럼 나중에 새끼한테 원망 들어. 제가 이렇게 해도 안 되나요, 혼자? 어떤 거를? 제가 애들 안 되지. 부모, 양부모가 거느리고 움직여야 되는 건데. 내잖아 아빠가 진짜 미친놈이고 또라이면은 딱 잡고 가야지. 근데 저 사람도 하려고는 하잖아.
그건 보이잖아, 솔직히. 아, 그래? 답답하지. 응. 근데 지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. 근데 누가 더 답답해? 솔직히 엄마가 더 답답해? 서사에서. 본인이 다 답답해. 맞아. 자기도 하고 싶겠지. 자기도 돈 갖다 벌어다 주고 싶고. 근데 하는 족족마다 뒤집히는 이유가 그게 업이란 말이야, 업. 그 사람 업보. 그것도 그렇고 이제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자기가 알지 않을까요? 그렇지? 아, 그래서 벌써 철들었지. 아, 몰라요, 본인이 했던 거. 근데 핑계대는 거야.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상황을 온 거지 자기가 놀면서 내가 쓴 게 아니라는 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잖아. 근데 남 말도 들을 줄 알아야지. 그래서 본인 애들은 보려면 부부가 같이 가서 봐. 정말요? 그래야지 뭔 얘기를 해주지 남편한테. 본인 혼자 듣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이 들어? 안 들어. 자기가 귀에 듣고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해야지 믿음도 생기는 거. 그러니까 잘못한 거 본인. 오려면 같이 왔어야지. 나중에 전 보려면 같이 보러 다녀. 그래 남편 것도 집어주고 본인 것도 잘못한 거 집어줘서 서로 간에 맞춰줄 걸 해줘야지. 이제 제가 느끼건 이제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나? 본인도 벌어야지. 본인은 원래 선생 됐어야 돼. 선생이야? 애들 가르치든지 애기들 가르치든지 애들은 아니고 본인이 그런 거 아니면 원래 따지면은 간호사가 되든지 아니면 손끝에 재주를 하나 뭔가 배워놓든지 의리를 갖고 내가 응? 쇼핑몰 같은 걸 하든지 사주에는 돈은 있어요. 본인은 못 움직이니까 지금 못 버는 거야. 뭘 하면은 잘 될 뭐 있어. 뭐가 보이 뭐가 이렇게 뭐가 좋아. 해본 게 없잖아 솔직히. 돈 예. 네, 제대로 어떻게 뭘 해본 게 없잖아. 응? 그래서 본인은 사람 보는 관념도 본인이 더 넓어요. 근데 본인은 남편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. 그렇다고 애들 진짜 잘 건 사는 것도 아니야. 응? 왜 나름대로 했지만 애들이 지금 잘 컸어? 남한테 사고는 안 쳤지만 응? 근데 특별하게 잘한 건 없잖아 솔직히. 애들이 탁 튀어나오게 뭘 잘해놓은 건 없잖아. 그냥 티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. 안 그래요? 이럴 바엔 차에 나가 돈 벌어왔으면 티라도 나지. 그러니까 엄마도 좀 억울한 거 같아요. 나도 고생 있는 대로 하는데 티가 응. 안 나고. 그럼 그런데 내가 가서 돈 벌어봐. 내가 생생낼 수 있잖아. 본인 더 잘할 수 있어요. 본인 성구도 더 야무져. 본인이 뭐 하나 배워놔도 괜찮아요. 네일 아트를 배우든지 아니면 문신 같은 걸 배워놓든지. 응? 배워야죠 본인도. 배워야 나가서 뭔 사업을 하든지 하지. 그래야지 남편한테 떳떳할 거 아니야. 새끼들한테 떳떳할. 1년만 놔주고 싸고 배워. 본인도 지금 귀찮아서 막 많아. 안 그래요? 나갔으면 벌써 나갔어야지. 본인도 핑계야. 해외로 나가면 좀 한국에. 아 그래요? 해외로 나가면 안 돼요? 본인은 건 회피야 지금. 에? 회피? 아예 눈에서 멀어지고 싶어서. 남편 다음 달, 그 다음 달에 어디 남의 상가집 가지 말고 그리고 진짜로 다가 뭔 사인할 때 조심하라 그래. 에? 누구랑 사인하든지 움직일 때 어떻게 조심하냐고. 그러니까 확인 잘해야지. 남편이 있어야 얘기를 해주는데 남편이 없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줘. 내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가 돼야지. 근데 본인이 그 남편 거에 대해서 다 알아? 모르잖아. 알죠. 알죠. 저는 다 알아요. 뭘 꿍꿍이 하는지도 다 알아? 에? 무슨 꿍꿍이라는지도 다 아냐고. 꿍꿍이? 응? 거긴 터져야 얘기하잖아. 꿍꿍이가 있나? 꿍꿍이 있을 것. 응? 누구한테 사인을 해주든지 뭐라든지 조심은 해야 된단 말이오. 잘못하면 돈 나가. 그쵸, 돈은 나가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. 그런 거는 남편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. 본인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건너가지를 못해 제대로.
그러니까 전보는 게 문제가 아니야. 내 혼자 구타는 게 문제가 아니야. 응? 뭐 서로서로 궁합 맞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. 제가 느끼기엔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언제쯤 풀릴까? 여자 내년 후년까지 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분명히. 내년? 잘못하면 응. 주저앉는다고. 응? 다 나중에 남편을 데리고 와. 점을 봐. 굳이 나한테 안 봐도 딴 데 가서 봐요. 알거지 되고 싶지 않아요. 전 받은 얘기를 제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같이 가서 보라고. 같이 가서. 응? 그래야 대안점을 찾을 거 아니야. 구슬에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혼자 숨어서 하면 뭐 할 거요. 제대로 하려면 그 나가면 아예 방법이 없나요? 그거는 여자 그건 남편이 와봐야 한다. 풀라면 제대로 풀고 안 풀라면 아예 건들지를 말아. 답답하네요. 어떻게 해야 되나. 조심하라고. 올해는 그런 거예요. 올해는. 올해는. 아 진짜 하루하루 너무 답답한데. 그렇잖아. 이거를 금방 어떻게 뭐 다 터진 걸 갖다 지금 어떻게 채우냐고. 하나하나 잡으려면 남편 사업장 하는 사람이 움직여야지. 아무리 본인이 얘기한다고 듣냐고 안 들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. 남편이? 그럼 싸움밖에 안 돼. 제 말을 듣, 그러니까 저도 해줄 말이 없어요. 진짜 사실적으로 제가 뭐 해줄 말이 없어요. 더 이상. 응? 제가 해줄 말이 없잖아요. 저도 답답한 저도 너무 답답한 게 제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 본인이 못하니까 그랬잖아요. 그 사람은 운을 열어주려면 기회가 인간복은 없다고 내가 얘기해주잖아. 네. 그럼 실력이든 조상이든 도와줘야 된단 말이야. 지가 빌어야지. 뭐 빌어도 돈이 있어야 빌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 털렸는데 어떻게 그러잖아 그 내가 가서 지금 어떻게 그 당장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. 그거는 본인이 당하고 온 거지 내가 당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. 그죠? 그 내년 고비까지는 잘 넘어가야 되는 거야 진짜로. 내년이면 뭐 이거는 뭐 내년 초 아니면 내년? 내년까지 계속 쭉 친단 말이야. 계속 내리막 친단 말이야. 사주팔자에. 그래서 이걸 꺾어놔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. 지금 이게 좀 남편이랑 차라리 떨어지면 좀 낫지 않나. 저도 제가 못 살겠는 거야 제가.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제가. 애들 모른 척 할 순 없고 애들 제가 품고 그냥 그럼 본인이 뭐 할 수 있는데 지금 나가서 없잖아. 뭐라도 하면은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. 그러려면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해놓고 나서 움직여야지.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. 응?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잘 봐. 지금 내일 누가 죽는다 그래봐. 돈 안 구해와? 구해와요. 어디 가서 어떻게. 아 근데 내 새끼가 지금 당장 내가 그냥 나쁜 얘기야. 에이, 그냥 에이. 어? 지금 이거 고치지 않으면 얘가 잘못돼. 그럼 부부가 가만히 있어? 지금 뭐 구타라는 게 다가 아니야. 그래서 남편하고 잘 해서 제대로 하나하나 같이 다시 잡아가라는 거예요. 그러려면 남편이 움직여야 돼. 어차피 총대는 남편이 갖고 있잖아.
본인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인하고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. 남편이 정을 봐야지. 모든 게 다 조상이랑 연관된 문제예요? 그런 것도 있죠. 그게 다는 아니야. 그래서 내가 굽이굽이 빌어주면서 자꾸자꾸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니야. 다시 원점을 다시 잡아야 된단 말이야. 응? 어떻게 하다 일이 이렇게 꼬였는지. 응? 그러니까 사람이 꼬이려면 한없이 꼬여요. 네. 응? 그랬잖아. 본인은 나보다 나은 거야. 나는 내기 이 길 갈 때 빚이 8억이었어요. 못 걸어 다녔어 나는. 그래도 살잖아 지금. 아 저는 진짜 남편 때문에 일이 다르게 된 것 같고 그냥 평범하게 진짜 열심히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해서 꼬이고 어느 정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그 선이 어느까지인지 지금 또 너무 힘든 거예요. 어디까지? 진짜 바닥을 쳐야 돼. 신은 진짜 완전 밑바닥을 보게 만든단 말이야. 아, 저 안 보고 싶어요, 밑바닥. 그래서 차라리 그 희망이 없으면 그냥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어요. 아, 죽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그냥 아직은 그 갈랐을 때가 아니니까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잖아.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잘 제대로 다시 하나하나 다시 잡아가라는 거야. 응?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야. 응? 그 원래 내년까지는 운세가 안 좋은 거야, 원래 남편이. 응? 그럼 진짜 바닥치는 거야, 잘못하면. 그럼 이 시간도 후회가 될 수도 있는 거야. 차라리 그때 자리 잡고 움직일 거. 자, 해보시고요. 어디 가서 진짜 제대로 한번 다시 봐요, 저 남편이랑 같이. 그 사업장 터전을 자꾸 올려줘야 돼, 그 터는. 어떻게 해야 되나? 그거는 고사지신에서 자꾸 올려줘야 되는 거야. 터지신에. 터물에서 맡기면 안 돼. 살면서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답답하고 어떻게 하겠어? 여자 더 답답하고 더 힘들게 내자 완전 쪄서 나올 게 없을 정도까지 쪄. 그게 귀신 바람이야 그게 조상 바람이고. 모르게 잘못했다 그렇게까지. 업이야 내 전생 업. 저요? 둘 다. 왜 그럴까? 그럼 둘이 그 갈라서 좀 낫지 않아요? 갈라졌을 것 같은 거 내가 갈라서라고 그랬지. 둘 다 잘 살 것 같으면. 그런 게 안 보이니까. 진짜로요. 같이 있어도 잘 될 게 없으면. 잘 될 기회도 있었는데도 본인네들 못 잡은 거지. 응? 여자는 구슬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. 본인이 엉뚱한 데 찾아가서 엉뚱하게 해놓고. 응? 그럼 본인이 한 거지 내가 거기 가서 사람 말을 안 했잖아. 응? 그 사람들이 참 미련한 거야. 응? 돈은 엉뚱한데 쓰고. 지금 봐봐. 본인 이것도 운이 있으니까 전부 공짜로 보는 거야. 그래서 번 볼 그런 생각도 못 했어요. 지금 이래저래 답답하고 힘든데 뭐. 그것도 살 길에 뭔가 좀 튀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운이 쓰는 거야. 그렇다고 더 알거지 될 수는 없잖아 지금. 지난 날을 생각하면 평범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려나. 저도 평범하게 열심히 살았어요. 전 진짜 잠 3시간도 못 잤어요. 잠. 그러면서도 빚을 8억을 찐 거예요.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안 될 때는 진짜 안 돼요.